육서산 목장 김혜희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학교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과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알게 되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번 50일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50일 완주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일사 목장 김현숙 장로입니다. 오늘 18번째 강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50일 기도학교 화이팅! 333 목장 김효설 집사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되 낙망하지 말고 기도가 열매 맺는 그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허공에 애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932 목장 김배호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제 마음에 늘 성령의 통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파리사 목자 송정우 권사입니다. 오늘은 제18강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생각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사람의 뜻을 주장하신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721 목장 박미영 권사입니다. 제18강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주님은 뜻을 주장하십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 동안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50일 기도학교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50일 기도학교의 주인공입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1223 목장 하나는 집사입니다. 18강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므로 기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 통해 더 많은 걸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완주하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 화이팅! 할렐루야. 청년부 김유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도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돌보시고 기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두 52기도학교 파이팅이에요.